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널들의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은 다 일정 부분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모멘텀도 함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통신 장비의 대장 주격인 KMW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미국 통신사 수주 상황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줄줄이 빠지는 흔들이 있었습니다. KMW 주가를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연이어 하락하는 흔들이 있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이제 삼성 벤더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납품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장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 전망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야겠죠. 하지만 이미 2월, 3월 이러한 상황을 주가는 반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내 5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20에서 30%씩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MW 역시 주가가 미국 수주 기대감 작용 이전에 작년 4월에 주가 수준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조금의 모멘텀만 붙어주면 반등세를 시연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모멘텀도 더해졌으니 이제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악재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였고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유지한 거고요. 올해 삼성전자를 통한 미국 수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최악인 현 시점을 지나고 있고 실적 회복 추세 입장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KMW는 올해 1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34%가 하락했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KMW 통신 장비주의 대장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지츠 있고요. 그리고 니폰 전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예상치도 있어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가에는 사실 이제 일본 시장에서의 KMW 약진에 대한 가능성, 특히 후지츠 그리고 니폰 전기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상당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부분이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주가 악재가 이미 기반영된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반등 탄력을 꽤 높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육성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일본 업체와 거래하는 KMW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본 장비를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바로 이 부분인데 당연히 후지츠, 그리고 NEC, 니폰 전기,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데 미국, 유럽에서조차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수주 강세를 나타나는데 당연히 이 주요 납품업체인 KMW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되겠죠. 일본 업체들이 잘 되면 여기에 납품하는 이 KMW 역시 수주 강세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통신 4개사 2분기 이후 5G 투자 본격화 뭐 아직도 진입을 안 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장이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자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육성책 본격 추진 이건 좀 말씀드렸고 유럽 통신사가 하반기 5G 장비 발주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인도 시장도 있는 상황이고 결국 뭐 내년에는 삼성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서 주요 거래 업체에 대한 모멘텀을 향후는 잘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실적과 주가 상황이 안 좋지만 결국 KMW 주가는 반등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2분기부터 국내 통신 수주가 올해 말에 본격 증가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인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유럽까지 수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노키아 관련 수주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 역시 지금 잠재적인 호재로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증권사 애널의 분석이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하반기는 진짜 5G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그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사물 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이 5G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5G 관련주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상상 외로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KMW에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 분할 매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얘기했습니다. 어제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부지런히 잘 갈 수 있을지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나타났는데 컨센을 상회해서 나타났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직판 인력 증가 그리고 연말 인센티브 지급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을 좀 지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미국향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0%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봤을 때 3분기 대비해서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빠졌거든요. 이유는 지금 미국향 트루시마의 변동 대가 환입된 효과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 4분기는 트루시마의 경쟁사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마이너스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인데요. 우선 4분기 대비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이게 뭐 시장 컨센은 상회한 그래도 호실적을 냈습니다만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빠졌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지금 영업이익단이 좀 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좀 감안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고성장을 일으켰던 게 미국향 트루시마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경쟁사인 룩시엔스인데 이게 가파르게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와서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년에 고성장세를 가져온 미국 트루시마 이런 부분은 이제 큰 호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해 탑라인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제품인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라고 해가지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매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질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히든카드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2월 25일 공시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불리는 레키로나주의 롤링 리뷰 검토를 개시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마치 취업 원서를 낸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 시판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2분기 공백을 메워줄 강력한 호재이다 라고 하면서 히든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일정 부분 리스크는 있지만 이를 상쇄해 줄 수 있는 신제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그래서 목표 주가도 17만 5천 원 유지했고 또 매수도 유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이 이 종목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KMW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